안녕하세요. 네오보비입니다. 우리는 영화, 방송, 드라마 등 각종 장면을 자르거나 캡처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짤로 사용하곤 합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짤 중에는 영화 속 장면을 이용한 짤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머로만 사용해왔을 뿐 영화 속에서 어떤 상황인지 혹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유명 영화 짤 속의 실제 내용과 어떤 상황에서 그런 장면이 나왔는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짤입니다. 한때 가자 라는 말이 유행하던 당시 많이 쓰였던 짤로 영화 루시 속 장면입니다. 영화 중반, 루시가 다른 마약이 어디로 운반됐는지 알기 위해 미스터 장을 찾아가 그의 머릿속을 읽었고 그 후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는 최민식의 표정이 마치 가자를 외치는 것 같아 유행하게 된 짤입니다. 두 번째 짤입니다. 상당히 어처구니 없다는 듯한 표정과 함께 물음표 짤로 유명한 이 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많이 사용되는 짤로 영화 뱀파이어 키스 속 장면입니다. 짤에서 풍기는 유쾌한 느낌과는 달리 이 장면은 니콜라스 케이지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자신의 비서를 몰아세우며 겁을 주는 장면입니다. Why do you have your coat on? Well, I'm leaving. It's 5 o'clock. Now, don't you think it would be a good idea to stay late? Maybe work a little overtime? There is no one else in this entire office that I could possibly ask to share such a horrible job. You're the lowest on the totem pole here, Alva. Every other secretary who's been here has been here longer than you, Alva. Everyone. That's right, Alva. It's a horrible, horrible job. Sifting through old contract after old contract. I couldn't think of a more horrible job if I wanted to. And you have to do it. You have to, or I'll fire you. Do you understand? Do you? Good. 세 번째 짤입니다. 최민수의 우상권총 짤로 유명한 이 짤은 영화 홀리데이 속 장면입니다. 이 짤 또한 여러 가지 웃음 코드로 인해 재밌게 사용되는 짤 중 하나지만 사실 영화 속에선 재개발 지역의 강제 철거를 막으려던 강혁의 동생을 경찰 안석이 총으로 쏘는 장면입니다. 제발 그냥 가! 우리 여기서 죽은 돈 쟁이 살면 되잖아! 직무 집행법 10조! 당해요 이거! 범인이! 우기나 흉기 등을 가지고 명령에 불응할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내려놔 이 씨발놈아! 인질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네 번째 짤입니다. 영화보다 유명해진 이 짤은 영화 페이스 오프 속 장면입니다. 보는 사람까지 웃음을 유발시키는 짤이지만 사실은 주인공이자 경찰인 쇼니 범죄자인 캐스터와 얼굴이 뒤바뀐 채 정보를 빼내기 위해 다른 범죄자를 만났고 그들과 함께 마약을 하고는 자신의 상황에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 짤입니다. 한때 채팅이나 각종 커뮤니티 등 아주 많은 곳에서 쓰일 만큼 유명했던 짤로 특이하게 다른 영화 짤과 달리 영화 속 장면이 아닌 영화 8마일 촬영 도중 찍힌 장면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제작 과정이 담긴 영상에서 배우들이 노는 장면이 찍혔고 원래 대사는 asshole 이었으나 초월 번역으로 인해 존나 좋군 짤로 유명해졌습니다. 여섯 번째 짤입니다. 싱하영 짤로 유명한 이 짤은 영화 용쟁호투 속 장면입니다. 과장돼 보이는 표정이 우습게 보이지만 사실 이 짤은 영화 중반 리가 자신의 여동생을 죽인 원수를 쓰러뜨린 후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을 짓는 명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짤을 싱하영 짤로 불리게 된 이유는 과거 DC 인사이드 커뮤니티에서 한 악플러가 싱하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글을 올릴 때 매번 이 장면의 사진을 같이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리를 연기했던 이소룡도 싱하영이라고 불리우곤 했습니다. 일곱 번째 짤입니다. 치얼스 짤 혹은 축배 짤 등으로 불리는 이 짤은 영화 위대한 개츠비 속 장면입니다. 영화 초반 호화로운 파티에서 자신이 개츠비임을 알리는 장면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환한 미소와 그 뒤로 터지는 폭죽 그리고 들어올린 술잔이 조화롭게 어울려 주로 무언가를 축하하거나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됐거나 하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짤입니다. 여덟 번째 짤입니다. 이 짤은 누군가를 비난할 때 쓰이는 짤로 영화 거짓말의 발명 속 장면입니다. 영화 중반 주인공 마크가 전지전능한 하늘의 신을 묘사하자 이를 듣고 있던 청중 한 명이 내놓은 반응입니다. There is a man in the sky who controls everything. The man in the sky who controls everything decides if you go to the good place or the bad place. Did he cause my mom to get cancer? Yes. Did he kill my dad with that heart attack? Yes. I say fuck the man that lives in the sky. 오늘은 흔하게 쓰이는 유명 영화 짤들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네오비였습니다.